그리고 하이퍼 익스프레스 베마에 적용시킬게요. 오늘 새로 만든 캐릭터고 요거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1302고 1415까지 가는 거고 보상 확인해볼까요? 뭐 주는지. 지금 1302를 찍어서 받는 거죠. 여기에서는 고급 직업 각인서 선택 주머니를 받는데 여기는 보통 자기 직업이 쓰는 직각을 받는 게 좋아요. 융화재료 100개랑 실링이랑 그 다음에 베템 상자 주네요. 베템 상자는 킵해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쓸 때 보면 다 깔게요. 일단 40만 실링 주네요. 그 다음에 파프 패스를 썼으니까 파프가 끝난 채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할 차례입니다. 이게 돌파석하고 명파는 무조건 마리가 싸요. 아, 명도른. 명파랑 명도른. 이게 6단계까지는 100%고 1325가 되면 올 6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두 번째 거를 받아요. 500골드 받고 데크마 20개, 재련재료 주머니, 명파석, 전투 각인서 주머니. 몇 가지 키워야 되냐면 그 다음 구간은 1340까지니까 올 9강. 여기에서 명파가 하나 모자라네요. 여기서부터 명파가 모자란데 올리는 데까지 얼마나 드는지를 정리를 할게요. 메모장에 일단은 1340대는 오레아 노멀 도는 거고 1355대는 요랑 오레아 하드 도는 건데 여기는 좀 뉴비들 안 가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아, 요렇게 나오는군요. 여기 다 써있네. 뭐뭐 하라고. 잘 해놨네 생각보다. 그러면은 하익에서 주는 거 제외 구매한 게 요 재료들을 어디서 얻냐면 돌파석은 카오스 던전, 가디언 영혼 수확, 어비스 던전에서 얻거든요. 그리고 1370을 찍었으면 선택이나 예정, 매혹 장비를 검색해서 사서 계승을 해야. 여기서 333 각인 정도를 해야 되는데 폐온 아끼려고 안 맞출 거면 그냥 버스 타면 돼요. 근데 이게 버스가 늘 버스 얘기를 하면서 말하지만 한 번쯤은 직접 도는 게 좋긴 함. 나는 지금 뉴비한테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1370 찍고 1패를 도는 거는 어쩔 수 없이 1470에 머무를 거면 그렇게 하는데 1400 정도까지 찍은 다음에 3패 파티를 구해서 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팩트를 말해줘야 되잖아. 뉴비들한테 1패를 직접 도는 것보다 3패 버스를 타는 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임. 근데 본인의 즐거움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을 듯. 팩트는 말해야지. 그리고 1415까지 바로 갈 거 아니면 각인 맞추시는 게 좋아요. 버스 안 탈 거고. 회원값이 생각보다 비싼. 하나에 80에서 110골 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100골 정도임. 아르고스를 직접 돌면 더보기까지 하는 기준이니까 더보기는 근데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돈이 아까워. 선택 장비를 다 만드는데 한 달가량 걸리고 경매장을 보면 선택이랑 예정 중에 싼 장비를 골라서 사면 풀세트 맥스 4에서 5천 골 정도 혹은 더 싸게 구매 가능. 일단 요 정도에서 점점 싸질 거예요. 이거는 점점 싸질 거예요. 그리고 악세 세팅법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지금까지 준 각인 있잖아요. 영웅 각인까지만 본인 직각 혹은 원한을 사고 그 다음에 반지 양쪽에 그걸 구구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385를 달성했고 받아요. 그러면은 보상 이만큼을 받고요. 여기 있는 게 다 보상임. 전설 카드 선택팩! 뉴비분들은 이거 선택팩 안 쓰면 됩니다. 아껴두세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레이드 편안히 하라고 보상 상자 나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뽑을 때 요게 제일 괜찮음. 요거 두 개가 효율이 제일 좋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은 재화를 볼게요. 내가 얼마를 썼냐. 이거 별로 계산할 것도 없어. 돈이 드는 게 없어. 1415 달성 후 여기가 달성 전 이게 달성 후. 그러니까 요게 요 전에 요게 강화 전 강화 후. 야, 나 3000골드 썼어. 그 1415 찍기 전에 오레아 돌고요. 그럼 1500골 나오잖아. 그리고 아르고스 1패 버스를 타세요.
그러면 3000골이 넘어. 그러니까 13000골 썼고 만골 페이백 받은 거예요. 1415. 저희가 그동안 1415 가는데 잡았던 골드가 대략 150000골 정도예요. 재료 다 하면서. 그 영지연구 안된 뉴비들은 재봉술 풀 재봉술 기준 9000골드. 이제 악세 50개 주잖아. 그거 살리면서 세팅해보자.